그냥 아름답게 사는 것, 좋은 글.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합니다. 알아달라고 하면 관계가 멀어지지만 알아주려고 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알아달라고 하면 섭섭함을 느끼지만 알아주려고 하면 넉넉함을 느낍니다. 행복은 알아달라는 삶에는 없고 알아주는 삶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가끔 한적한 곳에 혼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그 꽃은 보는 사람 없고 사람이 없어도 아름답게 향기를 날리며 피어있습니다. 미모 경쟁도 하지 않고 향기 경쟁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아름답게 핍니다. 삶의 목표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9편 4절 말씀.